네, 안녕하세요. OCN 구해줘2 시청자 여러분, 김민철 역을 맡았던 엄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선 역을 맡았던 배우 유소민입니다. 성철우 목사 역을 맡았던 배우 김영민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월출의 마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촬영하기 바빠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아직 분량이 조금 남아있어서 지금 확 실감은 나진 않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마무리할 마음입니다.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그동안 구해줘2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크게 떠오르는 단어는 도전이었고요. 배우들과 호흡, 재미, 버겁기도 했고 한신 한신 이렇게 해냈을 때 안도감과 희열감도 있었고 감사한 작품. OCN 첫 드라마고요. 첫 장르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었던 작품이었고요. 특히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을 표현했던 성철우 목사 역을 맡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영화 준비하게 되는 게 있어서 저는 곧바로 이제 영화로 다시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쉬고 싶습니다. 너무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싶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어떡하지? 앞잠을 자고 일어나서 정말 원없이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서 시간도 좀 짧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남다면 어디 멀리 여행을 가고 싶은데 푹 자고 싶어요. 밤 촬영하느라고 못 봤던 본방을 몰아서 다시 볼 예정이고요. 좀 더 낮잠도 많이 자고 싶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몰아서 할 생각입니다. 민철아, 아무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겪은 만큼 또 성장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오빠 좋은 아들로, 좋은 친구로 계속 성장해 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선아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영선이가 과거를 딛고 또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멋있는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철우, 너는 말이야, 너의 그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안기기도 했는데 이제 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바래. 하지만 너를 연기했던 배우 김영민으로서는 너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배역을 연구하고 같이 함께 살았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여하지 말고 떠나길 바래. 동생 역할로 동생이 돼줘서 너무 영광이었고 고마웠다고. 항상 제 옆에서 많이 맡기도 하고 괴롭힘 당했던 스타일 역을 맡았던 백수정 배우님, 저희 옆에서 챙겨줬던 그 고마담 역의 한선우 배우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형이라고 부르면서 편하게 대해주셔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성목사 역을 맡은 김영민 배우님께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려면 끝이 없는데, 연기할 때 조언을 아낌없이 주셨던 최상로 역을 맡았던 천호집 선배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선배님 정말 존경합니다. 민철이랑 영선이랑 뭐 치고받고 싸우는 현실 남매여도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런 남매가, 의좋은 남매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빠가 영선이에게 좀 살갑게 구는 오빠였으면 좋겠어요. 영선 씨,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을 텐데 젊은 영선 씨인 만큼 밝은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해줘2를 사랑해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촬영을 하면서 뭐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시청자 여러분 때문에 더 힘내서 그 응원 메시지 때문에 끝까지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사이비 스릴러 구해줘2.